자, 검색 엔진들이 여러분의 사이트에 있는 HTML 태그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져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문자가 어떤 A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타이틀 태그에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생활 코딩이라는 문자가 뭐 어딘가 저쪽 구석에 있는 리스트인 li 태그 안에 있다고 쳐봐요. 생활 코딩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생활 코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검색 엔진은 타이틀 태그의 생활 코딩인 웹사이트를 먼저 노출할까요? 아니면 li 태그의 웹사이트를 먼저 노출할까요? 당연히 타이틀 태그가 생활 코딩인 사이트를 더 우선순위로 해서 노출을 시켜줄 겁니다. 자, 이 챕터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적합한 태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는 타이틀 태그를 이용해서 페이지 제목을 꼭 나타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름은 뭐 이런 이름을 쓰시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타이틀 태그를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그 타이틀 태그는 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에 바로 그 제목 부분에 표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컨텐츠를 잘 대표하는 타이틀 태그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타이틀 태그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긴데요. 약간 좀 도덕 교과서 같은 느낌이 나죠. 자, 페이지의 컨텐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제목, 당연하죠. 자, 요거는 좀잘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페이지마다 고유한 타이틀 태그 작성. 모든 웹사이트에서 똑같은 타이틀 태그를 작성을 하는 것은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웹페이지의 어떤 분별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메타 태그 배우셨죠? 자, 메타 태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메타 태그, 우리 전에 배웠습니다. 자, 메타 태그를 쓰시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메타 태그를 작성하시면 이 검색 결과에서 여기 있는 이 본문 영역 있죠? 여기에 이제 메타 태그가 표시될 수 있고 당연히 메타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검색할 때 중요한 검색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메타 태그를 잘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수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메타 태그에서 description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작성할 때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두 개의 문장이나 짧은 단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description 태그를 사용할 때의 권장사항이 나왔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URL 구조를 개선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자, UR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텐츠에 도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입력해서 접속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생긴 주소에 해당되는 컨텐츠 그거는 웹페이지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컨텐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식별자가 바로 UR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URL의 그 주소, 그 주소를 좀더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면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웹페이지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도 좋고 또그 URL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을 때 공유받은 사람이 그 URL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예제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URL이 도대체 어떤 컨텐츠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죠. 이런 것보다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URL을 봐도 그 URL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URL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작성한다고 하면 그 HTML의 이름을 그 컨텐츠의 내용을 잘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URL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권장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죠. 뭐 불필요한 매개 변수와 세션 아이디가 있는 긴 URL을 사용한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서버 쪽 관련된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버 쪽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시면 이거는 그냥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페이지 1과 같은 일반적인 페이지 이름. 요거는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정작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는 알수 없잖아요. 그런 건 좋지 않다는 뜻이고, 이렇게 파일의 이름이 너무 길면 그것도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웹페이지에 접근할 때 이렇게 URL 뒤에 이렇게 길게 쭉 붙잖아요.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주소상에서 디렉토리라고 하면 바로 요만큼이 디렉토리인데, 요게 너무 복잡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 얘도 조금 복잡한 편인데, 이렇게 복잡한 형식으로 하는 건 그렇게 권장할 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특정 문서에 도달하기 위한 한 가지 형태의 URL을 제공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1.html과 2.html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즉, 같은 컨텐츠가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301 리다이렉션이라는 건 조금 이따가 보고, 우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그 rel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1.html과 2.html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사용자들이 검색 엔진에 검색했을 때 1.html이 노출됐으면 한다라고 하면 1.html이 아닌 파일들에 이런 내용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헤드 태그에 링크라고 하는 태그에 rel이라는 속성을 canonical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href에다가 바로 오리지널인 1.html을 이렇게 입력하면 검색 엔진이 2.html에 도착하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보고, 아, 이 웹페이지는 1.html과 같은 거구나. 그리고 검색하면 1.html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캐노니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캐노니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진짜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301 리다이렉션이라는 건 뭐냐면 리다이렉션이란 말부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른 웹페이지로 탁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리다이렉션. 다이렉션은 방향이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HTML 자체는 리다이렉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PHP나 자바나 루비나 파이썬 이런 이 서버 쪽 언어들을 이용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제 삼아서 그냥 심심풀이로 제가 PHP란 언어를 통해서 리다이렉션 하는 모습을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당연히 이해 안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html이라는, 다시요.
3.php라는 이름의 PHP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실습해도 안 될 겁니다. 예,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html에도 이렇게 1.html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3.html에 접속하면 안 되죠. PHP로 접속해야죠. 그럼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 사용자가 3.php로 왔잖아요. 그때 1.html로 사용자를 확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리다이렉션이라고 하고, 이 PHP라는 언어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경만 하세요.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1.html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코드를 PHP에서 넣어주기만 하면 사용자가 3.php로 왔을 때 접속 한번 해볼게요. URL이 어떻게 바뀌나요? 1.html로 가버리죠. 즉 3.php로 온 사람을 1.html로 탁 튕겨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예, 그런 방식을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즉 오리지널 컨텐츠로 리다이렉션 하란 뜻이에요. 예, 예, 상당히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RL과 관련된 얘기까지 했고요. 얘기가 조금 길어지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진행해보죠.